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소리 최슬비 아나운서입니다. 서울의 소리는 아크로비스타 윤석열 사저합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극우 폐륜 유튜버 안정권이 서울의 소리 유튜브를 삭제시켜드리겠다고 호언장담하는 방송을 하면서 15일에는 허위 저작권 침해로 신고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안정권에게 저작권 침해 신고로 경고를 받아 삭제된 영상은 허위 저작권 침해 신고된 영상입니다. 이번 저작권 침해 신고를 당한 생방송 영상 중 서울의 소리가 생성하지 않고 인용해 방송한 1분 23초 분량은 대한민국 언론사 오마이뉴스 유튜브 영상으로 8분 22초부터 9분 45초까지 1분 23초 동안 육성만을 추출해 인용 방송했습니다. 주식회사 벨라도 안정권이 신고한 이 영상은 안정권의 영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언론사 서울의 소리가 공정하게 인용한 것입니다. 이에 유튜브 측은 저작권 침해를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서울의 소리는 안정권을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1억 손배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크로비스타 집회 현장 중계는 가짜뉴스 고발 암행어사 TV를 통하여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